자, 이번 영상에서는 등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근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광배근이 운동될 수도 있고 광배근이 아니라 뭐 등 상부, 뭐 능형근 위주의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운동이 있고 앞에서 뒤로 당기는 등 운동이 있는데 팔꿈치와 몸통이 가까운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광배근 위주의 운동이 되고 팔꿈치와 몸통이 멀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등 상부 위주의 운동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등 상부 근력을 키우는 인버티드 로우라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골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등 상부의 근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척추 자세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어깨가 구부러지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광배근 뿐만 아니라 등 상부 운동도 신경 써서 조화롭게 등 운동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버티드 로우를 하기에는 이렇게 스미스 머신이 적합한데요. 내가 초보자 혹은 힘이 부족한 헬린이라면 이거를 높여서 진행하시면 되고 내가 조금 이제 근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래로 내려서 운동의 난이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등 상부를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벤치프레스와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립을 좁게 잡아서 명치 쪽, 아래쪽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립을 어깨 너비보다 한 1.5배 정도 넓게 잡아서 당겼을 때 그대로 수직으로 그리고 바가 가슴의 중간 부분에 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당기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리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주지 않으면 허리가 이렇게 풀릴 수가 있는데 복부에 수축감을 주어서 척추를 중립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팔을 이렇게 폈을 때 어깨가 거상되지 않도록 어깨를 후인, 하강하는 힘과 그리고 가슴을, 흉추를 드는 힘을 운동 내내 적절하게 유지하셔서 가슴이 거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을 당기고 필 수 있게끔 동작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미스 머신을 매달려서 자, 어깨가 거상되지 않게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슴을 들고 어깨를 적절하게 후인, 하강하는 힘을 주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복부에 힘을 주어 척추를 중립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겨서 바가 가슴 부분에 닿을 수 있게끔 최대한 당깁니다. 그리고 당겼을 때 견갑골을 최대한 뒤로 모은다고 생각하시면서 절정 수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인버티드 로우라는 동작은 등 운동 중에서 턱걸이와 함께 우리 몸통이 움직이는 거의 유일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협응을 길러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걸이만 너무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인버티드 로우라는 운동도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요. 자주 해보셔서 등 상부의 근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